레디 투. 안녕하세요. 돌팔이입니다. 두 종류로 갖다 놨습니다. 어떤 손님이 카메라가 200만 화소 카메라인데 400만 DVL에 붙여서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게 궁금하답니다. 저도 궁금해요. 안 해봐서.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 정답인지. 분명히 200만 원, 400만 원 붙이면 나와요. 근데 DVR이 200만 원, 400만 원 붙이면 나올까요? 그건 나도 몰라요. 해봐야 알지. 자, 준비를 해놓고 다시 찍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같은 200만 끼리, 같은 400만 끼리는 당연히 화면이 잘 나와요. 그러면 200만 카메라에 400만 녹화기를 연결하면 화면이 나올까요? 또한 반대로 400만 카메라에 200만 녹화기를 연결하면 화면이 나올까요? 평상시에 전화로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저도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400만 화소 카메라입니다. 400만 화소 DVI이고요. 자, DVI에 400만을 꽂았을 때 당연히 나오겠죠? 자, 카메라 400만 화소 카메라를 꽂습니다. 짜잔. 400만 카메라 화소. 나오죠? 400만 화소. 잘 나오죠? 400만 화소는요? 자, 200만 화소 카메라. 자, 200만 화소 나오겠죠?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니까 당연히 소환이 되겠죠? 자, 200만 화소 카메라. 되죠? 당연히 됩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게 200만에 400만을 받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200만 화소 나오겠죠? 자, 200만 화소. 자, 이거를 빼고 400만을 꽂아보겠습니다. 과연 나오나 안 나오나 나도 궁금해요. 자, 400만 화소 카메라 꽂았습니다. 안 나오네요. 안 나오시죠? 400만을 꽂았는데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자, 안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네.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느라고. 자, 이제 결론을 내볼까요? 200만 화소 카메라를 400만 화소 DVR에 연결하면 화면이 나오지만, 400만 화소 카메라를 200만 화소 DVR에 연결하면 화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화소의 카메라를 낮은 화소의 DVR에 연결하면 화면이 안 나오므로 괜한 모험하지 마세요. 제가 판 물건도 아닌데 전화해서 왜안 나오냐고 따지지 마세요. 돌팔이 형님이 물어뜯을 수 있어요. 선택을 직접 하신 여러분의 실수니까 코로나19 다들 조심하시고 안녕히 주무셔요. 형님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 안 좋아한다고 왜 누르냐고 눌리봐. 야, 니네도 제철은 닮지 마, 알았어? 응? 아주 피곤해. 잘 먹어, 잘 먹어.